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조련. 이 시간에는 비슬산 용령사 대웅전에 있는 조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용령사는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비슬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서기 914년 신라 선덕여왕 3년에 보양이 창건해는 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절은 역사가 오래된 절인 때문에 이 사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은 여기서는 주련 위주로만 설명을 하기로 합니다. 대웅전에는 이와 같은 넉장에 아주 얌전하게 썼는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너무 정직하게 썼는 때문에 한문을 조금만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글씨를 다 읽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줄한줄 읽으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세존 당입 설산 중이라. 세존이란 말은 세상에서 인간 세자고 이거는 존귀할 존자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 하는 뜻으로 이거는 바로 부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당이란 말은 마땅당자하고 들입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땅히 들어가셨을 때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면은 설산 중눈 쌓인 산 속에 들어가셨을 때 그렇게 정리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부처님께서 눈 쌓인 설산에 계실 때 혹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때 왜했느냐면 일자 이런 한일자고 이거는 자리를 앉을 자자입니다. 한번 자리를 잡고 앉아서 부지는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자리 잡고 앉아서 알지 못했다. 뭘 알지 못했느냐 하면은 경육년이라. 경은 지나갈 경자입니다. 6년이 지나가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 너무 공부에 열중해가지고 6년이 지나가는 것조차 몰랐다. 그 말인데 이걸 정리하면은 한번 앉아 6년이 흘러감을 알지 못했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인견 명성 운 오도라. 이는 원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봄으로서 인하여 인견이니까 뭘 봄으로서 인했느냐 하면은 명성 밝은 별을 봄으로 인해서 운 오도라. 운은 말한다는 뜻이고요. 오도는 깨달았단 말입니다. 도는 바로 도입니다. 그래서 도를 깨달았다고 말하셨네. 밝은 달을 보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어느 순간에 깜빡 도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말인데 그걸 정리하면은 밝은 별을 보고 도를 깨달으시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언전 소식 변 삼천이라. 언은 말씀은 자고 전자는 설명하다는 뜻이고 법칙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 그 말씀하신 법칙, 그 말씀한 소식이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했는 그 말의 소식이 변삼계 삼천이라. 변이란 말은 두루두루 퍼진다는 뜻이고 삼천은 이 법계 삼천 대천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은 그 말씀 그 소식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여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전체를 달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부처님께서 설산에 계실 때한번 앉아 6년이 흘러감을 알지 못했네. 밝은 별을 보고 도를 깨달으시니 그 말씀 그 소식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하여라. 이 시간에는 비술산 용령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